우선 이제 14면이라는 거는 자약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눈물 한 방울 흘리시면 말하면서 내가 눈물이 나. 안녕하세요. 저는 모파랑 21기 취재팀 손유진입니다. 저희는 오늘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입니다. 가야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가야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야금은 12줄로 이루어져 있고 오동나무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12줄은 1년 12달을 상징을 하고요. 가야금 위에 둥그런 판은 둥그런 하늘을 상징을 하고 평평한 아래판은 평평한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방식은 키워드 인터뷰인데요. 네.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뽑아주시는 대로 인터뷰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리네요. 가야금. 바로 가야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야금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저는 가야금이 12현짜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네. 연주회를 얼마 전에 하셨을 때는 14면짜리 가야금으로 연주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둘의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14면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2줄에서 한 줄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성금년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가야금의 대모 같은 분이세요. 이제 그분께서 이제 산조를 남기셨는데 그걸 듣고 체보를 했어요. 이제 체보를 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음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14면을 쓰셨다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고, 네, 이 악기가 14면 가야금인데요. 그냥 얼핏 봤을 때 이 안조기 개수, 줄의 개수를 세어보지 않으면 12면인지 14면인지 네.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연주를 하면 이 첫 음이 원래는 12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다 이 음의 옥타브 하나를 덧대가지고 베이스를 되게 풍부하게 써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듣지 않은 이 베이스 음이 둥 하고 올렸을 때 되게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성금년 선생님이 연주를 들어보면 이 줄을 절대 남용하지 않으세요. 어쩌다 한 번씩이 나오는 겹정이 되게 감동을 주거든요. 네, 14면 가야금 연주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막 두 손이 절로 모아지는 그런 연주였어요. 고마워요. 그럼 이제 두 가지의 키워드가 남았습니다. 뽑아주세요. 어쨌든 다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공공외교 키워드를 뽑아주셨어요. 제가 공공외교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드리자면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가야금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이 가야금 연주를 직접 본 외국인들은 반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의 목표는 정말 어떤 수준 높고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직접 눈앞에서 외국인들이 직접 듣고 그걸 본인들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습니다. 뭘까요? K-POP을 뽑아주셨는데요. 가야금을 통해서 K-POP을 커버를 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K-POP을 정말 좋아하는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K-POP을 알리는 그런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블랙핑크의 곡을 커버한 영상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제 전혀 가야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가야금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그런 외국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물론 시작은 케이팝으로 전통 음악을 알았으나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떤 그 전통의 정말 오리지널까지 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를 너무 잘하는 연주자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커버를 하면 외국인들도 그걸 똑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야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가야금은 취미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야금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해결을 해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가야금 하나만 있다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쉬면서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눈물 한 방울 흘리시면 말하면서 내가 눈물이 막 나고. 네, 어느덧 인터뷰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 오파랑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혹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먼저 이제 제가 국악을 하는 그런 국악 연주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국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되게 가까운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 국민이 가장 모르는 게 국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말이고 되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뭐 국악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든 어떤 국악에 대해서 너무 거창한 거 말고 뭐 케이팝을 뭐 커버한 것도 괜찮고 뭐든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정말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